이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. 남편이 전부 남편 얘기예요. 1년에 한 번은 꼭 차를 왔다 갔다 박는데요. 그래서 차를 고쳐? 그러면 또 갖다 박는데요. 그래서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된대요.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? 시원생한테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습니다. 제가 보기에 이분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운전도 약간 감각과 이런 걸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분은 그런 게 약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박을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수리비 감당하기 싫으시면 본인이 운전을 하세요.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매년 갖다 박는 거잖아요. 보통은 사람이 한 번, 두 번 갖다 박으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거기서 속도도 확 줄여서 오늘은 박, 이번에 박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매년 갖다 박고 있거든요. 이거는 좀 운전의 감은 많이 안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운전을 와이프가 한번 멋지게 하시는 건 어떨까. 네. 그러니까 그 자꾸 갖다 박는다고 뭐라고 구박하지 마시고 지하철을 그냥 타시는 게 어떨지.